시노팩스의 경우에 이제 오늘 나영호 대표 삼고초려에서 모셔오고 첫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나영호 대표가 또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략 계속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진입까지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어요. 28.73%. 오전에 조금 그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전에 뭐 이래저래 내부적으로, 사무실 내부적으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업무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교육용 종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써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주력주들의 흐름 자체가 원체 지금 버겁게, IT부터 해서 뭐다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뭐 시장 미끄러진 것 대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종목별로. 그래서 지금 다른 쪽은 사실 그렇게 뭐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시노팩스에 대한 전략 부분, 나영희 대표님 지금 뭐 공개 방송하고 있고 또 야간 방송도 하실 거고 내일 또, 기준 잡아서 또 교육을 해 주실 텐데,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나영호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들여다보고 전략 기준을 잡아드리니까 그쪽 전략도 같이 참조를 하십시오. 동영상 전략도 오늘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걸 잘라서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기준에 시노팩스 지금 13시 39분 기준이고요. 카톡방에 이제 전략 부분에 대한 문의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조인성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편입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에 이제 그 개장 초 기준에서 계속 시노팩스 관련해서 나영호 대표님 계속 지금 올려주시고 계세요. 개장 초부터 전략 기준 축하드립니다. 공개방송, 첫 공개방송에 뭐 이런 식으로 시노팩스. 그렇게 해서, 신호로 검색을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순으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 저희 직원분께서도 계속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1시 28분에도 나영호 대표님이 시노팩스, 그리고 또, 추천주 시노팩스 25. 뭐몇 프로 막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맨 위에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맨 위에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지. 자, 오전 10시 40분인 것 같아요. 오전 10시 40분 기준에 쭉, 그 다음에 이제 8월 20일 기준, 24일 기준에 시노팩스에 8천만 주의 거래량.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기준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변동성이 나와야만 우리가 원하는 시초가 대비 최소 10% 그리고 당연히 그 이상의 변동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며칠째죠? 8월 며칠이에요? 24일 개장 전에 관심 종목의 기준이고 그 당시 기준의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사실 그뭐 관심 종목에서 두 달이 됐으니까 배제를 시킬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다만 이제 다시금 움직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보셨던 그러한 기준점의 내용들을 다시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특별교육방송 이렇게 해서 이제 시노팩스의 기준에 기준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육방송의 시노팩스의 흐름 오늘 매매사인 잡아드리고 8,000원 현재 5,400원 8% 급등 중 이렇게 이제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복귀 교육 언제든지 이런 기회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 당연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또 편안하지 않더라도 뭐 단기 공략주 눈에 잡히면은 제대로 또 들어가서 수익 기준 잡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분봉부터 매직 계산기부터 하나하나 보고 지금 보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뭐 상한가 진입하면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또 상한가 진입을 못하더라도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가져가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겠죠. 고점 대비 뭐 지금 27%니까 최소 2% 2.5%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으로 일단 단행을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도 들여다본다. 오늘 기준에 이제 개장 초에 실질적으로는 매매를 접근하기 어려우셨을 기준에 우리 기술 투자가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살짝 눌렸다가 쭉 뻗어 올랐는데 개장 초부터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이제 그 나영호 대표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이제 시노펙스를 설정을 해서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라이브 방송에도 이제 최소 뭐 100명 이상 접속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럼 충분히 이제 뭐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 기조가 잡혔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점이 5,960원을 찍고, 상한가 부분까지는 이제 진행을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눌려 있습니다. 시간 1시 43분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진입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단하기보다는 추세의 흐름 그대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시노펙스의 기준에 2.5%의 기준이면 5,810원입니다. 그럼 5,800원 이탈되면은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죠? 5,800원 이탈되면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리고 5,670원, 5,650원, 5,650원 잡을까요? 5,65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노펙스의 분봉 기준에서 오늘 접근 범위가 설정이 가능했느냐, 그 부분을 좀 놓고 보고요. 아, 주력주에서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 교육해드리는 것도 지금 오히려 죄송스럽고 버겁습니다만, 그래도, 주력은 주력이고 또 교육용 종목은 교육용 종목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력 기준에서도, 또 수익 종목에서도 일주월봉의 이런 흐름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분봉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봉, 주봉, 월봉에서도 똑같은 그 기준점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뭐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이제 추세 범위의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던 것처럼, 또 거래량 거래 대금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냥 보시면 5분봉이지만은 뭐 어찌 보면은 일주월봉의 흐름하고 똑같잖아요. 거래량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지 거래량 없이 진행되지는 않단 말이죠. 또 서양식 패턴 분석은 그 추세 범위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제 이 선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이제 평행이냐 아니면 이제 또그 기준도 여러 가지로 놓고 잡거든요. 평행이냐 아니면 평행을 확장형으로 넓게 늘려서 들여다보느냐 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져갑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추세 범위를 새롭게 넘기는 흐름이 나오게 될 때는 요 범위를 이제 들어 올려주고 3에서 5% 이상의 등락 범위 기준을 설정을 잡아주고 그리고 3에서 5 거래 이상, 그러니까 캔들 크기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기준에 5에서 10%, 그 다음에 캔들의 기준에서는 3에서 5 거래일,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잡는 내용은 지금 나중에 다시 복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추세 범위의 기준점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겠죠. 조금 더 매직 계산기에서 계산을 다시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9시 이후에, 9시 반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까지 거래가 그나마 터져줘야 그 다음 범위에서, 그러니까 뭐 나영호 대표님처럼 미리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래량 상관없이 우리는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범위에 맞게 이제 그 전략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야 되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10시까지 뻗어 올라갔다가 5분봉 기준에서 고점 찍고 눌려진 이후에 이제 다시 돌릴 때. 그럼 자락이 어디가 돼요? 요 자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은 대표님께서 8% 수익 축 5,400원 뭐 이렇게 올려주실 때의 기준이
그때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가격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이제 5,400원의 기준이면 800원이 벌써 이미 올라오는 상태가 돼요. 800원의 기준이면은 15%를 좀 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정확하게 줄을 거서 들여다 본다면 5,300원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죠. 5,300원이면 15% 미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종목은 어떻게? 15%까지의 기준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다. 변동성이 가볍기 때문에 따라붙어서 뭐 상한가 기준의 수익까지도 들여다볼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이러한 흐름의 기준점을 하나 잡아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서 이제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추세 범위의 앞쪽에 그려드린 저 추세 범위 이게 이제 소형주라고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중형주 대형주까지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된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자로 설정을 해놨는데 3에서 5 거리를 해놨는데 이것이 3개에서 5개의 캔들의 기준으로 잡아도 되죠. 3에서 5 5개의 캔들 그것을 상향 돌파 혹은 하향 이탈 또 기존 추세선 기준에서 5에서 10% 등락범위의 변동성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 캔들의 크기는 1.5배에서 3배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는 상한가 진입되면은 추세 내 범위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이후의 흐름까지 이제 뭐 내일의 기준까지도 추세를 같이 그려서 놓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기준에서 이제 새롭게 또 추세 범위를 그려서 대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기준은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기준 잡고 뭐 예를 든다면 요 자락에서 요 평행을 이렇게 잡아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추세가 이제 가파르게 뛰어 올라오느냐. 지금 기준도 사실은 가파른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런 기준점에 이제 추세 매매의 기준,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주 월봉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들여다 볼 수가 있겠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래서, 일단 그 지금 기준에, 지금 시간대 기준에 변동성이, 마지막 변동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기준이 이제 상한가를 말아올릴 변동성이 되느냐, 아니면 뭐 요자락에서 마무리가 되고 꼬리가 달리고 미끄러질 것이냐. 그 부분은 거래량 보고 캔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시 5분 기준 잡아드리면 차익 실현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 계산기에서 이제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잡아드렸을 때의 기준이 5,800원이 이탈되면 그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이 되는 거죠. 5,800원. 그리고 실질 지금 볼까요? 2.5% 기준 잡았으니까 5,800원 그죠? 그리고 5,670원 뭐 5,700원 혹은 5,650원 5,600원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면 돼요. 신규 편입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안 되고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오늘 다시 또 크게 터져주는 기준이 되니까 오늘은 기준을 잡기 어렵고요.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이제 뭐 오늘 꼬리가 달리면 내일 꼬리 감싸는 범위 오늘 상한가로 혹은 상한가 아니더라도 이대로 잘 마감이 되면 내일 갭상승 이후에 이쪽 고점을 돌파하느냐 그 기준을 들여다보는 수준에서의 전략 그래서 바닥 찍고 들어올리는 모습 또 7월 이후의 흐름에서의 모습 8월 달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기준점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한적인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오늘 앞선 그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을 육박하는 또 거래대금으로서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일봉상에 연출이 됐죠. 1차적으로 뭐 일봉상 기준에서는 7,000원 수준까지 재차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주는 거니까 7,000원 수준까지를 변동성 범위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 연출됐다는 거 이평선이 단기 평선이 밀집되는 구간에서의 장악형의 기준으로 형성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의 기준에 이 앞전 고점, 거의 뭐 7,000원 수준의 고점 라인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이 이제
공격적으로 놓고 보는 분들의 경우에 요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요 갭에 대한 퍼센테이지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에 방송에서 이제 설정해 드리고, 우리 이제 정 의원님들은 퍼센테이지 계산 방법을 또 아시고 계시니까, 야간 무료 방송에서 이제 2차적으로 한번더 설정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설정을 해 드리고 대처의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5월선의 추세 범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거래 일수가 이제 금요일 있고 다음 주 일주일 거래 일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때 거래량이 계속 터져줘야 돼요. 계속 터져주면서 요 거래량 위치를 당연히 넘겨야죠. 네? 전체 기준에. 그냥 5MA, 20MA 기준점만을 넘긴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넘겨주면서의 추세가 나와야 추세의 강화 부분, 또 새로운 추세 부분까지 놓고 보면서 목표 주가 돌파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에 실리면서 돌렸기 때문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7,000원 수준까지, 명목 가격의 수준까지는 열어 놓을 수 있다. 다만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거나 하면은 또 상한가 진입됐을 때 차익 실현 범위는 명확하게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기준에 그나마 이제 뭐 LG화학 숨쉴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 숨쉴 정도의 수준인데, 나머지 IT가 너무 미끄러져서 사실상은 너무 버거운 상황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 넷마블, 아우, 젠액신까지. 또 하나솔루션은 이제 어제 그10% 수준의 강세 이후에 오늘의 흐름인데, 이 정도까지 밀고 내려가서는 또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어찌됐건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 대비 여전히 국내 증시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냉정하게, 주력주 기준에서는 냉정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잘라내더라도 투매 나올 때 자르는 게 아니라 가격 반발력 나올 때.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에서의 교육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신풍제약에서 교육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고민해 보시고, 그죠? 돌려질 때 거래량이 형성되느냐, 거래량 없이 돌리느냐,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태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건가요? 유럽 코로나 봉쇄한다고 뉴스 뜨고 난리던데 계속 비중 유지인가요? 하셨는데, 이 부분 시황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우리 정 의원님들 녹화를 또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봉쇄하는 얘기는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어제 그제 통행 금지까지 확산을 시켰어요. 유럽 쪽에서 통행 금지까지. 근데 지금 미국장의 흐름 자체가 선물 자체 0.69, 0.7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5%씩 빠졌어요. 그게 충격이라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장 지수의 기준에 인정사정 볼거 없이 하루에 12%씩 빠졌어요. 하루에 12%.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태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비중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시장이 좋아서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도망 나가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죠.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뭐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2%씩. 예? 종가 기준에 12% 빠졌어요. 12%. 말이 12%지. 다우지수 볼까요? 하루에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10%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 16%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최근의 흐름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사실상은 6%, 뭐 16%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 변동성 뭐6% 기준, 또 요날 같은 경우에 개파락 4%. 우리나라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6월 15일 날 100포인트씩. 근데 지금의 27포인트가, 물론 적은 등락률은 아니에요. 27포인트가. 근데 우리가 6월 15일 날, 얼마 밀렸죠? 100포인트니까 한 4%?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의 흐름이 과도하냐라는 부분에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이, 또 8월 달에 그 변동성도 있고요. 지금의 기준이 지수가 눌려 있고 종목별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6월 15일날 이렇게 100포인트 빠지는, 6월, 죄송합니다. 6월, 100포인트 빠지는 그 흐름의 공포감처럼
그냥 우리가 좀 막연하게 유럽에 봉사한다는데, 그러니까 내 종목이 빠지면 사실상은 들여다보게 되죠. 4.76% 빠졌거든요, 우리나라도 6월 15일 날. 그러니까 내 종목이 빠지면 주변에 왜 빠지지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유럽 쪽에서 코로나19 또 확산되고 미국 쪽에 확산되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벌써 미국이 선물이 하한가를 맞아요. 우리나라는 왜 빠지냐 자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당장에 뭐 양도세 관련해서도 대주주 요건 뭐 3억으로 축소시켜서 세금 더 걷겠다라는 문제 자체도 사실상은 뭐 그게 실질적인 시장의 악영향은 아닙니다만은, 뭐 심리적으로 왜 빠져야 대한 명분을 그걸로 찾겠다는데 마녀사냥식이죠, 뭐 그게. 주가 밀리는 거, 아니 공매도 때문에 밀려요. 마녀사냥식이란 말이에요. 공매도 때문에 밀리면 선물 자체를 없애야죠. 선물 매도를 없애야죠. 또 옵션 매도 부분에 대한 매수를 없애야죠. 풋옵션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문제가 진짜 심각한 삼성전자는 왜안 빠져요? 1.8% 굉장히 크게 밀리지만 6만 원 공방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 일단은 뭐 지금 21분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고 시황 부분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